지금 준비한 먹방은 제가 아직 이 허니통통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허니통통을 드디어 손에 넣었고요. 요즘은 이제 요즘 동네 마트에 다 풀려 있잖아요. 슈퍼마켓에. 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면 슈퍼마켷이잖아요. 네. 근데 허니 버터칩은 여전히 없더라.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하이트진로에서 맥주 나오잖아요. 하이트진로 이제 서로 인수돼 가지고 인수합병 됐죠? 하이트하고 진로 상호.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원래는 이게 맥주 원래 하이트 맥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이트 제로요. 하이트 제로여가지고 알코올이 0%예요. 알코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19금 안 걸었잖아요. 예. 원래 술 먹방 할 때는 19금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노알코올 맥주라서 19금을 걸진 않았어요.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아, 역시 이 허니 냄새. 채팅방에서 저는 친구 집에서 맥주 먹어봤는데 끝맛이 시더라고요. 오, 팔뚝 부럽다. 네? 이거 팔뚝 굵은 거 아닌데. 다만 제가 이제 손가방을 좀 많이 들고 다녀요. 그 노트북도 있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허니통통. 예, 이렇구요. 일단 이렇게 해놔야지 이따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제가 블로그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블로그로 이제 글로만 활동하던 것을 이제 제가 영상, 방송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한 2년 정도 관리를 했고, 네. 채팅방에서 허니버터칩이랑 허니통통의 냄새는 같은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제 노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 이거를 제가 일부러 투명 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게 냄새만 보면 맥주 냄새하고 같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 볼게요. 오, 거품도 나. 거품도 나고요. 킁킁.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첫 잔, 원샷은 안 할게요. 채팅방에서 컵 1200cc예요? 아니요, 이게 355ml인데 이거 한 컵은 이게 아마 이게 300ml 조금 안될 거예요. 자, 일단 노알콜 맥주 마셔볼게요. 그건 500cc 정도 될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이 컵으로 계량해서 넣으면 이컵한 컵으로 라면 못 끓여요. 짜. 제가 라면 끓일 때그 450에서 500ml 그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배고프시구나. 자, 꼬민꼬민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게 허니버터 칩보다 크기가 약간 작아요. 그래서 허니버터 칩은 보통 한 이따만 해가지고 한 입에 넣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 입에 그냥 들어가요. 채팅방에서 BJ님 몇 살이세요? 저 87년생 29살이에요. 네. 자, 이제 논알코올 맥주 일명 탄산보리 탄산보리야 이거 그냥. 자, 짠. 저 이 방 애청자라고 할까요? 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추가해주세요. 네. 즐겨찾기 한 번 추가해놓으시고 추천 매일 한 번씩 누르실 수 있으니까. 방송한 지 얼마나 되셨음? 글쎄요. 여기 시청자분들보다는 방송 좀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올해 시작을 했고, 사실 저는 그 팟캐스트를 따로 올리고 있었어요. 올리고 있었는데, 그 제가 팟캐스트 올리는 사이트 아이블로그가 작년부로 서비스를 끝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 아프리카 TV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팟캐스트 하던 시절에는 그냥 녹음만 했어요. 왜냐면 동영상 올리는 거 조금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만 하다가 채팅방에서 오늘 학교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소집일이에요? 응? 오늘 소집일? 얼마 전에 제가 그 방학 숙제 관련 그 토크 해가지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벌써 방학이 끝나요? 광복절밖에 안 지났는데 방학이 끝나? 요즘 되게 빨리 끝난다. 채팅방에서 그럼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기사도 쓰고 뭐 칼럼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MC도 보고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 전 약간 통칭적으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식 컨텐츠들을 큐레이트를 한 다음에 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 아, 토요 휴업일 그 뭐냐 학교 토요일에 쉬는 거 있잖아요. 나 고3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거. 그때는 근데 격주에 한 번 쉬었어요. 격주에 한 번 쉬었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원래는 군대도 주 5일 업무였는데, 그 토요일이 훈련 신교대는 토요일이 2주에 한 번 쉬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놀토. 그러니까 제가 고3일 때는 놀토가 있고 학토가 있었어요. 학교 가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근데 그게 주 5일째 전면 수업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간 다음부터는 그냥 토요일은 뭐 학교 안 갔으니까요. 언제부터 바뀌었더라?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토요일이 휴일이 됐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주 5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주 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학기당 그 학년당 연당 수업 일수는 그대로인 거예요. 모르겠어. 아마 조금은 좀 줄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때문에 겨울방학을 크리스마스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막 크리스마스 전에 그냥 방학하고 끝났는데, 요즘 막 크리스마스 끝나고까지 막 그래. 채팅방에서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요? 사실 아프리카 TV는 그 방송을 한 사람들이 이제 BJ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는 방보다 안 몰리는 방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뭐 저도 뭐한 번에 뭐두 자릿수 인원 들어온 적도 있어요, 채팅방에. 근데 저는 뭐 특별히 뭐 어그로를 끌거나 뭐그 뭐냐 메인 그 올리는 그런 아이템 이런 거 아직 쓴 적이 없어요. 그렇고 몰라, 이번 달 중에 제가 아프리카 TV에 그 컨텐츠 발전소 그 BJ를 신청을 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 이번 주부터 그 컨텐츠 방송, 컨텐츠 BJ 선정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이후에나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재작년에 먹방 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좀 약간 케이스 크게 먹방했던 거는 말복대였어요. 그 노랑통닭을 동네에 노랑통닭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순살 3종으로 딱한 마리를 시켜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한 번에는 다못 먹고 일단은 방송 중에 한 3분의 1을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 그냥 그 빈속 때우기로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케이스 더 컸던 먹방은 제 동영상에는 없는데 삼겹살 데이. 그때 삼겹살 꺼먹었어요. 이렇게 방송하고 언제 주무세요? 제가 보통은 3시에서 4시 사이엔 방송을 끝내요. 근데 간혹 새벽부터 스케줄이 있는 경우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새벽 5시 40분까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 스케줄 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아니면 제가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밤은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고정 스케줄이 있어서 그 방송을 자정 전에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집에 일찍 들어오고 그런 날은 제가 자정 전부터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하루를 넘기는 거지. 그래서 제 방송은 뭐 주로 새벽 방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밤 방송이 좀 있고 가끔씩 낮 방송을 해요. 그리고 번외로 야구 경기 중계할 때도 있고요. 제가 기사도 쓰긴 하지만 네. 자주 들어올게요. 네. 그쵸.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알림 뜨니깐요. 네. 자주 오시면 감사하죠. 아, 이거 모양 뭔가 벌집 피자로 좀 모양을 바꿔보면. 근데 그 벌집 피자도 그 허니 맛이 있거든요, 꿀맛. 아마 그거는
벌집 뭐 벌집 허니인가 먹어봤으면서 기억을 까먹었어. 한 두 번 먹고 안 먹어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그 벌집 과자는 처음부터 그 벌집 모양이니까 처음부터 그 꿀맛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무 벌집 피자가 너무 강해. 그래서 벌집 피자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꿀맛 나는 걸 먹어봤는데. 그래서 그렇고, 저 나가면 사람들을 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녹화를 떠놓기 때문에 그냥 녹화도 계속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없을 때도 일단 얘기는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 지금 파트너 BJ분이 한 분 그러셨어요. 그 방송 초창기 때 자기도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 자기 BJ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BJ들이 아무리 채팅방에 시청자들이 있어도 지금 이 방에는 BJ 혼자 있잖아요. 결국은 혼잣말 하는 거지. 그 혼잣말 하는 거를 이제 채팅방 시청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군무관님 어서오세요. 아, 자러 가신다고요? 네, 들어가세요. 또 오세요. 네. 이게 냄새는 맥주가 맞거든요. 근데 냄새만 맥주지. 이 미세한 맛의 차이가 느껴져요. 술 아니야 이거. 하이트 제로 그 논알콜 맥주고요. 논알콜이라서 제가 오늘 19금을 안 걸었어요. 그니까 만약에 진짜 술 먹방이었으면 그 아프리카 TV 그 운영자님들이 그 막 들어오셨겠죠? 근데 그건 뭐 논알콜인데 뭐. 100% 유럽산 아로마 호프로 완성된 상쾌한 풍미 그대로. 글쎄요, 뭔가 풍미는 나는데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포화 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그래서 이 상품에는 그게 없어요.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해요. 이런 거 없어.
이 과자 부스러기. 달어. 과자를 혼자서 먹으니까. 네, 한로님 어서 오세요. 과자를 혼자 먹으니까 한 봉지도 은근히 먹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알코올 맥주. 취하진 않네요. 채팅방에서 노래 틀고 드세요. 아, 이게 지금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먹방이야 녹화 중인데, 녹화라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그 저작권 걸린 노래가 그 10초 이상 틀어지면 좀 곤란해져요. 그러면 제 3자 컨텐츠랑 일치하다고 막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뭐냐 BJ분들이 노래 틀다가도 그 멘트 할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시정지 누르고 그 계속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오른손이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 있어요. 그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자기 말할 때 마우스로 딱 끊고 얘기를 하려고. 물론 대도서관님은 노래 안 끄시더라. 근데 그분도 먹방할 때는 끄고. 근데 대도님은 워낙에 그 컨텐츠 자체가 재밌으셔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PC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어제 박병호 선수가 이제 통산 200 홈런을 넘겼잖아요, 벌써. 강정호보다 1년 늦게 해진 주자격이면 도대체 홈런을 연당 몇 개씩 친 거야, 그 사람? 거의 뭐 연평균 40개는 쳤다는 얘기잖아요. 30개에서 40개.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가 그렇게 넥센 히어로즈에서 계속 4번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스카우터들이 거의 반 이상이 박병호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아니 강정호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에서 4번을 못 쳤으면 5번을 쳤으면 그럼 도대체 넥센 히어로즈 4번 타자가 누구냐.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잘하니까 박병호 선수까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정호 선수는 가끔씩 이제 4번 타자를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앤드류 맥커친 그 팀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를 3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솔직히 맥커친은 거포보다는 약간 중장거리, 그러니까 좀 그냥 2루타, 3루타 이런 장타를 많이 때리는 선수거든요, 맥커치는. 그리고 사실 맥커치는 거포보다는 교타자야. 그래서 맥커치한테는 그래서 3번이 어울려요. 3번이 어울리는데 피츠버그가 고정적으로 4번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호 선수도 4번을 친 적이 있고, 네, 강정호 선수도 박병호래.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야구 국대를 짜게 되면 그때는 이제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아마 제일 유력하죠. 워낙에 잘 치니까. 1루수에 박병호 넣고 유격수는 강정호, 그리고 3루수 뭐 있고 뭐 3루수는 최정, 그리고 2루수에 서건창, 뭐. 아, 3루수는 김태균이다. 최정도 있지만 김태균도 있어. 근데 나이를 감안하면 이제 최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외야수, 외야수 자리는 추신수 선수가 올 수 있으면 우익수를 추신수 선수가 하는데 못 오면 문제죠. 그리고 지금 주목은 못 받고 있는데 유격수 자리에는 이학주 선수도 있어요. 외야수, 좌익수는 김현수 선수, 좌익수의 김현수, 우익수의 추신수, 그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중전수의 이용규. 사실 그게 최상의 라인업이지. 그러면 이제 1번 타자 서건창, 2번 타자 이용규, 3번의 추신수, 4번의 박병호, 5번의 김현수, 6번 강정호. 강정호 이럴 때 6번이야. 최정 7번.
8번 포수. 근데 이제 지명타자 자리야. 이호준 선수도 근데 이제 노장이라 국가대표 안할것 같고. 아, 이미 들어갔구나, 내가. 1번에 서건창, 2번에 이용규, 3번에 추신수, 4번에 박병호, 5번에 김태균. 지명타자. 그리고, 근데 이제, 6번에 김현수. 그리고 7번 강정호 7번이야. 최정 8번. 그리고 9번이 포수 타석 강민호. 하여간 제 맘대로 라인업이에요. 진짜 최상의 라인업으로 국대를 뽑으면 강정호 선수가 7번인 정도인데, 이승엽 선수는 나이 때문에 못 뽑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선발에 1번 유현진인데 어깨 수술해서 지금 못 나오죠. 프리미어십 때는. 그리고 그러면 선발 1번이 김광현이네, 김광현. 아니, 좌우 해야 되니까. 근데 좌완밖에 고를 데가 없잖아. 그럴 땐 윤석민이 선발을 가야지. 올해 마무리를 맡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 선발 가야지. 1번 김광현, 2번 윤성환, 3번 양현종. 그리고 프리미어십이면 한 선발 4명이면 충분하지 않나? 5명 있어야 되나? 그럼 4번 송승준. 오른손 필요하니까. 그리고 5선발에 또 왼손이야? 5선발이 장원준 아니면 유희관이야? 이게 허니버터 칩보다 금방 없어지지 않고 괜찮은데요? 허니버터 칩은 과자 한 덩어리씩이 너무 커. 그래서요. 이게 되게 경제적인 것 같아. 근데
약간 포만감도 있어요. 그 천천히 여러 개 먹으니까 포만감도 좋아. 자, 이거 나머지 논알콜 뭐 따라놓고 방송하지 뭐. 그니까 약간 톡톡 튀는 맛은 있어, 노날콜 맥주가. 근데 잠깐만요. 한번 코 빨간지 좀 확인해볼게요. 전혀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아. 역시 알코올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먹방 여기서 끊을게요. 녹화가 비디오가 되게 오래 가가지고 오늘 허니통통과 논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거.